2024년 농업 예산이 18조 3,3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팜스쿨입니다. 2023년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셨고 2024년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2024년 농업 예산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산은 18조 3,330억 원으로 전년 17조 3,524억 원 대비 1조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국가 전체 예산은 2.8% 증가에 그친다 반해 농업 예산의 증가율은 이보다 2배인 5.6%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여 이번 농업 예산의 부분별 증액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농업 직불제 확대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 직불금이 전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2조 6,335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진된 탄소 중립 프로그램입니다. 농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지역, 마을별 특색 있는 작물을 재배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 보전 직불을 99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도 강화합니다. 다음 내용은 경작하던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65세에서 79세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을 신규 도입하고 은퇴형 농지연금과 10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여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은 각각 126억 원, 227억 원, 39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농가 경영 안정 및 취약 지역 복지 강화입니다. 농촌 고용 인력 지원. 2023년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공공형 계정 근로 지원 센터를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예산은 219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농촌 왕진 버스입니다. 농촌 취약 지역 주민 12만 명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산은 3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30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9천 명이 대상이었던 인원도 3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해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023년에도 이상기후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2024년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침수 위험 지역 배수시설을 조기 준공을 위한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예산이 4,535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증설입니다. 저수지 퇴적물 제거로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30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400억 원 증가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도 신규 도입됩니다. 내용은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19개소의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산은 198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해 대책비의 예산이 2천억 원에서 3천억으로 1천억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농가에 피해가 없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입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선발 인원이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551억 원에서 943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축농지 공공임대입니다.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들을 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고 합니다. 예산은 1조 7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창업형 스마트팜 단지 지원이 확충되었습니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 10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하였고 청년농 대상으로 최대 20년에서 30년 장기 임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예산은 각각 60억 원, 3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린바이오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이 신규 도입되었습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용 미생물 등 조기 발견, 산업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은 25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량 주권 확보 및 쌀 수급 안정화입니다. 매년 공급 과잉으로 문제가 되는 쌀의 재배 면적을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제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가루쌀, 논풍 등 지급 단가가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고 배상 면적도 12만 7천 헥타르에서 15만 7천 헥타르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산은
1864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략작물 산업화가 신규 도입되었습니다. 가루쌀, 밀, 콩 등 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확대하고 전략작물의 제품 개발,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예산은 437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정부 양곡 매입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입량이 40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매입 단가는 80kg에 2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은 1조 7,124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수출 및 ODA 확대입니다.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통합 전문 조직을 육성합니다. 총 예산은 946억 원입니다.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 및 농기계 등 해외 시장 대첩 지원이 확대됩니다. 예산은 6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쌀 해외 원조 예산도 증가하였는데요. WFP 쌀 해외 원조량이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증가하고 예산은 519억 원에서 1120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7개국 대상으로 다수학벼 품종을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의 예산도 5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 예산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농업인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 예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게 고정 댓글에 농림식품부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팜스쿨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